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 굉장히 핫한 학교 중에 하나죠.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어떤 성적에 어떠한 실기로 합격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숭실대학교의 변경사항이 있죠. 작년에는 유연성이 안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유연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작년 기준에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실기 종목은 제자리 걸리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앉아 매직볼 던지기, 사이드 스텝, 총 네 종목이 있죠. 자, 작년에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이 학생이 실기를 어떻게 했냐? 제자리 걸리기는 만점, 윗몸 일으키기도 만점. 자, 그리고 참고로 여학생입니다. 앉아 매직볼 던지기를 4.4m를 던졌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53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의 총 감수는요, 10감을 했습니다. 자, 앉아 매직볼 던지기에서만 9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스텝에서 1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좀 있었죠. 하지만 국어 4등급과 영어 3등급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은 안 됐습니다. 예비번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이고, 이 성적에 이 정도의 기록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기록으로 제가 풀어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만약에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둘 다 5등급이 나왔을 때 기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제자리 걸리기는 만점, 윗몸 일으키기도 만점,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만점, 그리고 앉아 매직볼 던지기에서 4강 정도 하면 지금 이 4-3등급의 이 기록 나온 학생과 총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5등급이라는 기준에서는 합격을 하려면 4강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 꼭 이점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숭실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숭실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적이 조금 어려운데 나는 실기 능력이 좋으니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낮은 성적에도 숭실대를 쓸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숭실대학교는요, 지원자 학생들의 성적이 결코 낮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분히 인서울의 대학교는 총 3개밖에 없습니다. 어디? 상명대학교, 광흥대학교, 숭실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탐구를 한 곳밖에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광흥대랑 상명대를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탐구를 두 과목을 했지만 내신 성적이 안 된다면 광흥대학교를 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다분히 숭실대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높죠. 그래서 낮은 성적, 이 성적에 뭐 이 실기를 하면 합격은 가능하지만 평균 지원자 학생들의 성적대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성적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숭실대학교는 여기까지고요. 올해부터는 좌전물이 생기니까 좌전물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예상했을 때 좌전물은 몇이 나와야 되냐? 마찬가지 보면 전부 다 만점이 나와야겠죠? 그럼 만약에 세 종목이 만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좌전물에서 조금 깎여도 되지만 나머지 종목에서 만점이 안 나온다면 유연성은 반드시 만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